가게 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십니까, 증시 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마을 여러분. 6월 10일, 네, 6월도 벌써 3분의 1이 지나갔습니다. 6월 10일 목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네, 오늘도 멋진 하루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마음을 담아서 나마스테. 네,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멋진 하루 되시길 바라고요. 미국 시장이 이제 고민이네. 좀 조심하자. 이런, 이거 뭐지? 아, 딱 펼쳐, 이거 뭐지? 아,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왜 이렇게 느꼈는지, 이미 뭐 이제 저하고 많이 이렇게 뭐랄까 합일이 되신 분들은, 아, 그래서 지금 각도기가 저러는구나, 이미 뭐 예상을 하실 텐데,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지, 오늘 6월 10일 미국 마감 시장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 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각도기 TV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제가 요즘에 여러분 덕분에 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 참,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마음이 좋아. 머리만 좋은 게 아니고 마음도 좋아. 그런 걸 많이 느끼고,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때문에 으쓱으쓱한 하루하루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미국 시장, 채권 시장 이상하지 않아요? 채권 시장 이상해요. 1.5가 깨졌어. 1.5가 깨지고 1.49고 장중에 1.46대까지 빠졌어요, 금리가. 그동안 우리가 너무 뭐 잘못 본 건가? 우리가 뭘 잘못 봤냐면, 인플레이션 없어. 인플레이션 없는데, 니네들 뭐 한 거니? 인플레이션? 아이고, 웃긴다. XX를 하네. 뭐 이런 느낌. 오늘 미국 시장 그걸 우리한테 모욕감을 줬어. 뭐 이런 느낌으로, 너희들 잘못 봤어. 이런 거를 보여줬어요. 잘못 봤나? 뭐가, 어디서부터 잘못했지? 뭐 이런 느낌? 채권 시장 1.5가 깨지면서 3개월 만에 지금 최고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인플레이션 걱정하는 만큼 안 나타난다. 라는 거고, 그리고 미국 금리는 지금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채권시장 랠리가 계속되는데, 내일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이제 주말에 미국의 CPI가 나와요. 근데 놀라운 거는 지금 중국의 생산자 물가 9%나 올랐잖아요. 전년 동월 대비. 깜짝 놀라는 수치가 나왔어요. 이거는 굉장히 깜짝 놀라는 숫자인데, 소비자 물가 지수는 어떻게 나왔나요? 1.4가 나왔죠? 그러면서 전월보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생산자 물가가 높아도 소비자 물가까지는 전이가 안 된다. 그래서 실질 물가 상승률은 크지 않다라는 것을 일부 이제 중에서 보여준 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원재료가가 계속해서 상승한다는 것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물가가 상승할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대목인데, 소비자 물가만 보는 거죠, 미국에서는. 일단 그렇게 지금 해석을 한 거예요, 미국 시장에서는. 연준이 했던 얘기를 그대로 다 믿고 있어요. 채권시장은 뭐냐? 지금 있는 인플레이션은 그냥 저스트 일시적일 뿐이야. 너무 그렇게 여기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호들갑 떨지 마. 일시적일 뿐이야 라는 것을 채권시장은 계속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채권시장은 그렇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볼 뿐만 아니라, 그리고 나는 나의 길을 가. 별로 지금 경기 좋은 거 아니야. 얘들아, 그 코로나 이전보다 지금 경기 결코 좋은 거 아니고, 너희들 뭐 회복됐다고 하고 뭐 올라간다고 하는데 아니야. 경기 별로 안 좋아. 그리고 경기 다시 꺾일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핵심 이거죠. 채권시장 입장에서 얘기를 해보면, 연준은 말이야, 고용만 봐. 무슨, 안 봐. 고용만 봐. 고용 나와? 안 나오잖아. 너희들 진짜 호들갑 많이 떤다. 아이고, 아니라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채권시장이. 그리고 현재의 고용상이 쉽게 풀리지 않을 거라는 거. 근데 저의 예상은 뭐냐요? 각도기TV에서의 예상은 이겁니다. 6월까지는 고용이 그냥 그럴 거예요. 예상보다 낮게 나올 건데, 6월 이후 한 7월부터, 즉 뭐예요? 재난지원금 지원이 끝나는 그 시점부터 일터 나가야 돼요. 돈이 없기 때문에, 돈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재난지원금 끝날 때부터 갑자기 고용률은 치솟을 것이다 라는 게 저희 각도의 TV의 의견입니다. 예상입니다. 예상.
이런 정도까지도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채권 시장은, 연준이 그러잖아. 일시적인 것 뿐이고, 그리고 오히려 더 완화적일 필요가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저는 들렸고요. 게다가 또 하나. 우리 미국 금리가 낮니? 안 나죠. 미국 금리 굉장히 높아. 일본 봐라. 유럽 봐라. 우리 낮니? 높잖아. 이건 말이 안 돼. 했는데, 실제로 오늘 미국 금리가 타국에 비해서 낮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상황들이 발생했죠. 미국 재무부가 380억 달러의 10년물 국채를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입찰을 했는데요. 이 발행금리가 1.497%로 발행됐어요. 입찰 당시에는 1.507이었기 때문에 1BP나 낮게, 경매를 붙였는데, 오히려 380억 달러를 경매를 붙였는데, 사람들, 저 주세요, 저 주세요, 저 주세요 하면서 금리가 낮아졌어. 금리가 낮아졌다는 거는, 네, 채권가격이 올랐다는 얘기죠. 그리고 음찰률도 2.58배였어요. 6개월 평균에 2.39배에 비해서 상당히 올라갔죠. 이게 뭐지? 네, 이런 상황. 근데, 그거는 맞아요. 이 미국의 금리가 일본보다 월등히 높고 유럽보다도 높다라는 이 사실. 얘네 마이너스잖아요, 거의. 유럽 마이너스니까. 거기에 비해서 분명히 높은 거는 맞아요. 맞아요.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돌려볼 거는 왜 채권 시장에 랠리가 나오지? 뭐지 이게 도대체? 안전자산 선호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면서 또 하나. 만약에 채권 시장이 지금 오해하고 있고 채권 시장이 틀린 거면 어떻게 되지? CPI가 나왔는데, 전년 동월 대비로 전월 대비로만 한0.4% 이상 나오면 상당히 충격받을 텐데. 왜냐면 0.4%면 연율로 따지면 곱하기 11을 해야 되잖아요. 1개월을 0.4% 11을 곱하면은 4.8%잖아요. 그럼 상당히 그러면 충격을 받을 것이다라는 게 지금 시장의 예상인데요. 만약에 그렇게 나왔을 때, 그럼 한꺼번에 뒤집어져가지고 다시 뭐 1.6%대 중반 이상으로 확 올라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충격을 받겠죠? 그런 측면에서, 이 채권 강세는 뭐냐면, 채권 시장 애들이 강세를 보여주는 건 언제예요? 상황이 안 좋을 때지. 상황이 안 좋을 때, 그러니까, 그 상황이 안 좋은 걸 반영하면 그 부분만큼 조심해야 되고, 또 하나는, 얘네들이 잘못 봤어. 채권 시장 잘못 봐가지고 금리가 다시 폭등해. 그러면 채권 시장에 혼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약간 패닉 셸링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이것들이 다른 금융 시장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러면 또 영향을 미치니까 그대로 조심. 그래서 오히려 현재 상황은 조금 조심해야 된다. 게다가 미국 그 주식 시장이 고점에서 옆으로 올라갈래다 말고, 올라갈래다 말고, 올라갈래다 말고, 계속 이거잖아. 올라갈래다 말고, 올라갈래다 말고, 고점에서. 자, 그러면 사실은 한번 떨어져야지. 아무튼 미국 시장 한번 떨어져야 되지. 다시 올라갈 힘을 얻든가 말든가 할것 같죠. 기술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약간 좀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리고 현금 보유 비중을 가지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 이 오늘 미국 시장을 보면서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가지고 뭐그 기조적 하락, 이건 아니에요. 지금 뭐 기조적 하락할 때도 아니고 연준이 그걸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조정하지도 않을 거니까 그건 아닌데, 단기적으로 조금 흔들릴 가능성이 있으니 그거에 대해서는 열어놓자. 열어놓자. 근데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고점을 향해서 가고 추가로 더 올라오면 사람들 심리는 더 좋아지겠죠, 반대로. 그러나 사람들 심리가 좋아진다고 나도 같이 좋아질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시장을 우리는 어떻게 하나의 대상으로 보고 관찰할 대상으로 시장을 봐야 보셔야 돼요. 몇몇 분들은 시장을 예측하는 거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몇몇 분들이 이제 다른 방송에서 댓글로 그러더라고요. 말도 안 된다. 시장은 반드시 예측하고 시장을 잘 파악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워렌 버핏 시장 예측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전에도 제가 워렌 버핏에 대한 이야기 해드렸죠. 필요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워렌 버핏이 주주총회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시장을 제가 했던 얘기하고 톤하고 똑같아요. 시장을 뭐라 그럴까? 하나의 그잘 이용해 먹을 대상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시장에서 이기려면 시장을 이용해 먹을 대상으로 생각해야지, 시장을 캐치업하고 따라가고 파악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도, 파악하려고는 해야 되지만 시장이 절대적이다라고 하는 생각, 이거 절대 버리셔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이런 금리 상황들과 함께 더불어서 그동안의 금리 우려와 상당폭 감소되면서 BER 레이트 지나치게 많이 올랐고 이거 좀 이상하다라고 할 정도로 많이 올랐던 BER 레이트가 급락했습니다. 5년물 BER이 2.42%로 내려졌고요. 그리고 10년물 BER은 2.36%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게 사실은 경계감을 자극할 정도로 많이 올랐었거든요. 5년물이 뭐 2.7%까지 올랐었잖아요. 이게 뭐야 했었는데 이것도 낮아졌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그렇고요. 오늘 뭐 다른 특징적인 건 별로 없어요. 미국 시장 뭐 3대 지수 모두 조금씩 떨어졌죠. S&P는 0.16% 떨어졌고 다우는 0.44%, 나스닥은 0.09% 떨어졌고 러셀 2000은 0.70%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달러 지수는 약 0.2% 가까이 올랐고요. 그리고 다른 통화는 거기에 따라서 약세가 됐고 원화 약세는 조금 더 크게 나타나면서 1117원까지 환율이 올라가는 양상 보여줬고 위안화는 오히려 6.388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여하튼 이런 상황인데 오늘 특징적인 거 많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많이 급등을 했어요. 비트코인이 약 10% 올라서 37,000달러를 기록을 했는데 이거는 중남미 국가인 엘살바도르가 전 세계 국가 중 처음으로 비트코인을 일상생활에서 법정 통화로 사용하기로 하는 법안을 승인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하루에 5% 10% 움직이는 자산을 법정 통화로 쓴다? 좀 놀라운 일이에요. 어쨌든 이 뉴스에 힘입어서 급등을 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4% 떨어졌고 빅테크들은 뭐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모두 올랐고 페이스북만 1%의 하락을 나타내는 양상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주말에 있을 CPI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정말 채권 시장이 예상대로 별로 그렇게 높게 안 나올 것이냐 등등을 잘 살펴야 되는 때가 왔습니다. 자, 한국 시장은 전일 중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를 보고 떨어졌어요. 그때부터 장이 흘러내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미국 시장을 보면 미국은 그 물가를 걱정하지 않는다면 어제 떨어진 분은 미국 시장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등을 해줘야 되는 입장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지켜보고요. 오후에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여러분이 있어서 정말 저도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